픽사베이 다시 들어가서, 네, 픽사베이 들어가서, 픽사베이 메인에서 모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모델. 이거는 좀 다리를 길게 하는 거는요, 조금 개념이 좀 틀리긴 해요. 예, 아까는. 그래서, 비슷하기면서도 조금씩 다른 건데, 전신이 다 나와야 되니까, 전신이 다 나온, 아, 요것도 괜찮다. 예. 지금, 예, 전신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리를 길게 작업해 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요런 거는 되게 쉬워. 예,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되게 쉬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뭐랄까, 이제 약간 좀 복잡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길게 하는 거, 샘플로 여러 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가지고는 좀 작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하고, 새로운 캔버스를 열고, 컨트롤 V, 예. 일단은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 이 사진을 다리를 늘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캠퍼스가 모자르잖아요, 그죠? 캠퍼스도 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캠퍼스 사이즈를 늘리는 거는, 이미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 밑에 캠퍼스 사이즈라고 있을 거예요. 캠퍼스 사이즈 클릭. 그리고, 얘는 하단을, 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앵커 부분을 가운데 위에 선택하고 지금 높이가 640이에요, 그죠? 그럼 여유 있게 한 800으로 해줄까요? 예, 800하고 OK 눌러주면은 밑에가 더 늘어나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펜툴로 따도 되지만 펜툴로 따서 다리만 늘리면은 어색해요, 공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 선택도구로 다리 하단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다리 부분을 전체를, 이 파도 부분과, 예, 다리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를, 예, 이렇게 잡아 당겨 주도록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잡아 당겨주고, 엔터, 그리고 컨트롤 D 선택해지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다리가 늘어난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요, 다른 사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예제들이 어디 있는지. 예제가 중요하긴 한데, 다시, 픽사베이 들어가서, 모델 검색해볼까요? 모델, 치고
마땅한 사진 찾기가 쉽지가 않네. 예,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그런 사진 같이 있는 거니까 좀 약간 좀 실내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도구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찾으려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고.